이쪽으로 하면 함정에 걸리죠.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가가지고 회복하면 되니까. 일단은 맵을 다녀보자. 함정에 함정에 맞긴 하지만 그냥 제 남은 체력 비례해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탈출하면 되는 건가? 싸우면 안 되겠다. 아,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이제 여기 문 열 수 있나 이제? 이쪽에 있는 문 열 수 있는 건가 이제? 여기 막혀 있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는 요쪽에 지금 남아있는 요 길들 있잖아요. 여기는 그거래요. 최강 방어구 세트 얻는 곳이라는데 이제 선성향으로 이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얻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못 얻는다는 얘기죠. 빠져나가는 것도 이리게. 프라이스트가 있어요. 일단 자동 돌려서 얘네 잡아줄게요. 이 게임에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이 게임에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뭘 알 수 있을지. 네, 내가 뭘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나와 있어.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나? 토라이스트? 오케이. 진입 지점까지 워프하는 거야? 입구로 돌아가는 거야? 잠깐만. 이거 어디지? 시부야 웨이팅이야? 어? 왜 시부야 웨이팅으로 와있지? 내가? 안 맞는 게임인 건 아닌데, 네. 그냥 내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만 늘어났지? 너무 힌트가 없어 게임에. 공략 보면서 따라가기도 힘들다니까 이거 게임이. 원래 보통 공략 보면서 따라가면은 어느정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가기도 힘들어. 너무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긴자의 대지하도로 다시 가야된대요. 일단은 로폰기에서 가면은 한 번에 갈 수 있었나? 긴자에서 가는 게 빠르려나 이거? 긴자에서 가는 게 빠르겠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략이 아니라는 얘기죠. 딱 이 시점에서 어떤 악마를 만들어서 공략하면은 좀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것, 이런 꿀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런 꿀팁들만 있어도 좋은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니야 이거. 진짜 대지하도가 어디지? 이리로 가야 돼. 여기였었나? 어떤 포켓몬이 좋은지 알려주잖아요. 초반에 어디 부분에서 어떤 포켓몬을 잡아서 쓰면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조차 없대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이케부쿠로로 가야 된대요. 지금 여기 위에가 이제 경찰서 있는 데였고 여기가 이제 그 뭐냐 선 쪽에 있던 그 뭐였지? 예. 메시아 교단 있는데였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제가 왔던 길이고 로폰기에서 왔던 길이고 여기로 가야 돼요 이제. 뭐지? 자,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도감에 안 나오지 않아요? 포켓몬스터에서도? 한번 잡기 전까지는 도감에 안 나오지 않아요? 와, 난 저기 아니에요. 쓸만한 게 떨어져 있나 해서 찾아보는 것 뿐이에요. 뭐야, 아,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만 나오는 악마도 여러 있는데 이거랑 합치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제가 찾겠죠. 네, 당연히. 아 그럼 이거랑 합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찾겠죠. 얘가 좋은 악마구나 딱 알려주면 아 얘를 이제 얘를 찾아가지고 잡으면 되겠구나 딱. 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래가지고 파워랑 이런 애들 찾아놓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은 딱히 네 진행만 미친듯이 하고 있어가지고 안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 그때 또 만들어야죠. 지금은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나중에 바꿀 때 되면 바꾸겠죠 또.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처음이어가지고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이 진행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은 오케이. 뭐냐 여기는? 아 여기 길 뚫려 있구나. 왓더 고이즈미가 나왔죠? 네. 아베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 손으로 널 붙잡고 싶진 않았다고. 하는 수 없지. 일단 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따라와. 뭔데? 여기 야마님의 재판장. 뭐 염라대왕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부터 내 재판이 시작될 거야. 야마님께 신뢰되는 일 없도록 하라고. 아니면 야마가 넣을 테니까. 자 갑시다. 지금부터 악마 사용자 와베의 재판을 시작한다. 와베, 그대는 악마 소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해 악마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해왔다는 것에 다른 말은 없으렸다. 악마와 인간 사이, 예로부터 인간은 악마의 힘을 계속 이용해왔어. 그대의 행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으나 어쩔 수 없이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 또한 인정한다. 그렇게 만약 왜 이렇게 염라대왕 이렇게 혀가 길어 이거. 야 죽여!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한다. 그대에겐 로우의 세력이 새로운 지배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는 카테드랄의 왕성을 저지해주기 바란다. 나의 제안 들어주겠는가? 이거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들어줘야지 되는 건가 이거? 결국 어떤 쪽으로 가도 일단은 성향이 기우네요 이제는. 네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도 성향이 기울어버리네. 제안을 들어주면 이제 카오스 성향이 세지는 거고, 그리고 네 뭐냐 안 들어주면 이제 로우 성향이 세지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요? 둘 다 때려잡아야 돼요? 일단 노우로 해. 아 결국 둘 다 죽여야 되나 보네. 네. 들어가라. 어서 도망치지 않으면 시청자는 풍족도 하지 않는다. 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되겠죠? 네. 저기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생각 좀 해봐.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누가 왔어! 역시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네. 게임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말했잖아 오지 말라고. 빨리 나와. 아, 실수라도 오에노 쪽으로 가지 말라고. 밖으로 나왔다. 오케이 렛츠고. 스가모 프리즌. 아 스가모 프리즌. 스가모 프리즌. 독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좁혀겠다는 뜻이에요? 오 드디어 이 친구들이 나오네요. 네. 경험치 별로 안 주네. 네. 잡아도 네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냥 다 얘네들 다 무시하고 그냥 가야겠다. 다 그냥 네 튀면서 그냥 진행만 쫙쫙 할게요. 어쨌든 레벨 높으니까 그냥 쭉쭉 진행해 그냥. 네 진행할게요 그냥 진행해 그냥 보스만 찾아서 죽여 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애들을 갖다가 초 진화시켜주면 되겠죠. 지령 사르타이코. 자식은 마음에 안 든다.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죽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죽여야겠어.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완전 조금 받는 건 아니에요. 투기 오두기. 자, 이 친구도 혼내줄게요. 하지마, 죽여 그냥. 죽여. 게임은 좋아. 게임은 똥게임이지만, 네, BGM은 좋아. 이거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오케이, 내려가는 길이 나왔죠. 잘못 왔네. 잘못 왔어. 잘못 들었어요. 여기 뭐 아이템 또 있네. 공격을 해줄게요. 애들 공격력 올려주고요. 아지오로 운전을 시켜주고 공격력을 올려주는 식으로. 아마 저 친구는 그 뭐냐 부적 안 먹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사당에서 나왔던 녀석인 것 같아요. 그 친구 되게 무서웠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전은 걸리네. 아니, 해골이 감전이 걸리네, 이거. 웃긴 친구 있어요. 자, 이제 오토 돌리면 되죠. 이러면 이제 알아서 죽여요. 어, 이제는 확실히 경험치 별로 안 주네. 아, 이 친구는 이제 체력을 좀 찍어줄게요. 체력 좀 찍어가지고 파쿤의 체력을 좀 올려주도록 합시다. 너무 지금 피가 적어요. 잘못 맞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체력을 조금 더 찍어줄게요. 한 방에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파워가 얼마나 셀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오케이,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만. 포트 지금 MP가 별로 없네. 레디아 두고 써주고요. 어, 뭐야, 이거 도망치는 게 실패했다고?
못 치는데? 아, 또 나왔어, 얘네? 어씨, 열받네. 이거 안 죽이고 가면은 아까 잡았던 애 경험치 못 얻는 걸로 알고 있거든. 잡아줍시다. 후산하기의 검 주웠어요. 이거 장착해야 되나? 아까 주웠는데, 네, 장착하는 거 깜빡했네요. 아, 그걸로 검을 합체하면 돼요? 그래요? 검을 악마랑 합체할 수 있어요? 악마랑 합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네, 검끼리 합체하는 겁니까? 자, 일단은, 타룩하자. 행동력 한 번 더 올려. 아니야, 한 번 더 올릴 필요 없어. 네, 빼고. 마디오 써주고요. 아, 그거 있으면 칼 끝까지 쓴다고요? 피노카하고 체질로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칼을 갖다가 합성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아무런 설명에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라는 거지? 이 자신을 알라. 진짜 너무하네 게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너무 나는데. 아무런 힌트가 없어.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게임들 보면은, 네, 자 장비를 강하게 넣어보고 한번 확인을 눌러보기나 이러면은, 네, 휙 하다 푸샥 깨져가지고, 아니 이런, 깨져버렸구만 하면서, 여기 새로운 무기를 주겠네, 다시 한번 강화해 보겠나 이러면서,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학습이 되게끔 좀 알려줘야지. 그럼 아, 여기서 이제 강화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구나 딱, 네,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안 알려주니까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아, 숨겨진 탭이에요? 이것도? 숨겨진 게 왜 이렇게 많아? 컨텐츠를 못 즐기게 해놨는 사놓고, 만약에 진짜, 이거 만약에 산 사람들 이거 사놓고도 못 즐기는 거 아니야 이거? 나는 가이아 교도를 몇 명이나 죽였지. 신은 축복해주실걸? 자, 저러고 있네요. 여기 여기 감옥이죠, 감옥. 이쪽으로 가야 돼. 자, 요런 친구들은 잡아줄게요. 잡아가지고 지금 안 돼. 바로 가는 자 용서 못하니. 자, 이 친구는, 네, 보스인 것 같죠? 네. 보스인 건가? 자, 일단은, 아군 전체 방어력 한번 올려주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아군 전체 공격력도 올려주고. 자, 이 친구 한번 지호를 한번 날려볼게요. 지호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오, 걸리네. 아무것도 아니네. 괜히 줄 알았네. 자, 혼내주면 되죠, 이러면은.
빌려주면은 감전이 계속 못 움직이죠. 그런데 감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감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꼼짝을 못하죠, 그냥. 오, 레벨업. 와, 힘은 다 올렸으니까 이걸 찍으라고 했지. 마법 효과가 마방이에요? 아니, 나가지마, 나가지마. 아직 다 못 돌았잖아. 다 돌아다니면서 뭔가 있는지 봐야 돼. 이 친구도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야식 추천이요? 야식은 이 시간이요? 이 시간에 라면이지. 네. 이 시간에 간단하게 라면 아니면 편의점 햄버거. 요 정도가 네, 개꿀이지 않을까요? 체력 계속 찍어. 체력 찍어가지고 피를 최대한 올려줄게요. 한 방에 터지지 않게끔. 이런 애들 한번 꼬셔볼까? 난 지금 비에 굶주려있다. 각오는 돼 있겠지? 태어내야 한다. 나한테 부탁할 게 있지. 동료마가 되어줘. 와, 돈 달라고 하는 거 봐. 미쳤어. 야, 돈 그만 달라고 해. 야, 내 돈. 아, 잠깐만. 잠깐, 그만, 그만. 오케이. 두끼 우두기. 동료마가 됐대요. 아주 좋구요. 맛있어 보이는 한우가, 네, 한우가 아니지. 네, 일본소 뭐라고 하지? 와규, 네. 와규가 동료가 됐죠. 아, 여기가 나가는 길이구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안 돌아다닌 데가 있네. 네, 제가 안 돌아다닌 데가 있네요. 야식 추천해달라고 해놓고 왜 아무 말도 없지? 너무나도 슬픈데? 어디로 가야 되냐? 말 걸면은 내 동족 잘 부탁해. 안녕. 티라노스님. 회장님이 주신 게임은 나중에. 네. 아빠 자다가 깼다. 아, 아빠 자다가 깼다고요? 다시 주무세요. 다시 자러 가라. 젠장. 아니, 이런 젠장. 이게 걸리네. 진짜 너무한데 이거. 깨기 위해서 미친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재미없었으면은 진작에 빤스는 했겠죠? 네. 짜증나긴 하지만 재미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짜증나고 네, 진짜 엿같은데 네, 재미까지 없었다? 바로 빤스는 했죠. 근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빤스는 안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지? 잠깐만.
내가 아까 제 밑에 층에서 내려온 거지? 아, 올라온 거지? 뭔가 되게 웹이 거시기하다. 내려가. 내가 아까 내려. 아, 아니구나. 여기도 한번 일단 놀러 볼게요. 네, 일단 내려갔죠. 여기 몇 층이야? 잠깐만. 아, 2층이구나 여기가. 아까 거기가 3층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3층에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였어 내가? 내가 내려가고 있는 거였구나. 자, 이런 친구는 말 한번 못 꺼내. 자, 그러면 혼내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적이기 때문에, 강제로 부딪힌 적이기 때문에 그냥 혼내줘야 돼요. 네, 일단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저도 빠져나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여기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아, 그래, 그거 바꿔야지. 그래, 수산하기 이거. 공격횟수 올? 수산하기 이거를 갖다가 네, 이렇게요. 수산하기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산하게 하면은 그거 생각나는데. 야, 이야브레! 올해도 갈치다! 갈치 먹고 싶네.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인데. 어디로 가야 하오? 야마의 재판장? 잠깐만, 재판장 들어가볼까? 들어가면 왠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네. 아, 이거 여러분들 1층 먼저 가야 되는 거였네. 여기 지금 오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 밑에 먼저 돌고 난 다음에, 밑에 먼저 가서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야 되는구네. 지금 혼내줘볼까 한번? 이제 혼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호, 뭐야. 근데 적들 내 말이 다 때리네. 자, 다 빗나가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마하지오 한방이면은 네, 꼼짝을 못하니까. 좋네. 아, 저 지금 끼는 거 아니고 합체하고 쓰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껴도 괜찮은데요? 네, 저 지금 써도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거보다 나은 것 같아.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저거 설마 지금 끼면은 뭐 다시는 합체를 못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인간은 구제불능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구해줘야지. 자, 동료마가 됐죠. 아주 착한 친구였네요. 착한 야생마였구만. 아이템 진주.
자,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서 갑시다. 여긴가? 오, 올라가는 길이야. 네, 지금 쓴다고 제 재료도 못 쓰는 거 아니니까. 네. 나 오늘 친구랑 밥 먹으니 나중에 오면은 택배 온 거 보여달라고요. 하이, 먹으러 갑시다. 오이 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요로 식구 하면서 가죠. 여기 이 친구도 한번 동료로 만들어 볼까? 이 친구 생각보다 네 강력한 친구거든요. 경계한다. 누군가 보네. 이거 완전 게이였네 이거.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게이였네. 아,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가야 된대요 일단. 1층으로 가기 전에 일단 여기부터 다 둘러보자. 그리고 아 이거 설정해놔야겠다. 잠깐만. 여기였었죠? 여기가 보스전이라는 거를 갖다가 띡 표시를 해주고요. 갔다가 내려가는 길. 내려갔다 올라와 봐. 내려갔다 올라와. 길을 찾아놓고 가는 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갈게요. 뭐야? 요수 타마모노마에? 이 친구 딱 봐도 네 뭔가 희한한 친구죠? 우호적 악마 무시하고 있다. 이름을 말한다. 오, 그대가 재밌군. 자, 동료마가 되어줘. 오, 그런가? 그렇다면 그대의 목숨을 받지. 넌 좀 혼나야겠다. 이 친구는 제가 전력을 다해서 혼을 내줄게요. 말장난이네? 혼나야 돼. 마하지오로 따끔하게 혼을 내줍시다. 아니, 공격이 반사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의사 양반. 총을 쏴야 되나? 총 한번 쏴보고요. 자, 마하잔마로 갔다가 공격. 그리고 파워는 그냥 방어해. 오케이, 데미지 들어왔네. 친구 생각보다 상대하기 힘든 친구인데. 혹시 파마 걸리니? 파마 걸리면 됐군. 이거다 이거. 네, 이거. 파마로 혼내주기. 와, 야, 그 못 때리냐? 아, 진짜. 아, 답답해. 자, 좀 해봐. 죽이라고. 추천 시켜, 그냥, 빨리. 아, 그래. 오케이, 잡았어.
아니 또 나오네. 자 얘는 말 걸어가지고 그냥 내 꺼지라고 할게요. 뭔가 건네주었다고. 보호 보호 괜찮죠? 보호 아주 괜찮아요. 괜찮은 아이템, 나쁘지 않은 아이템. 자 그렇다면 1층으로 이제 내려와 보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1층은 이제 1층이 약간 상점가 같은 곳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갔다가 싹 둘러가지고 애들 뭐냐 회복도 시켜주고 거시기도 해주고 네, 다 해주도록 합시다. 몬스터 10마리 다 찼네. 또 합성해줘야겠네. 합성 열심히 해가지고 네, 또 다른 친구들 한번 써볼게요. 네, 슬슬 파워 버릴 땐가? 파워가 버프를 네 버프 기술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버리기가 아깝긴 하거든요. 북쪽에 무서운 귀신이 살고 있답니다. 와, 딱 원하는 대로 왔네. 자 이제 호코블린 쓰레기니까 갖다 버리고요. 호코블린이랑 공황을 합체해서 버처로 만들까요? 버처? 버처 둘이 합쳐가지고 메디아라한 이거하고 하마를 가지고 있네요. 오 이 친구 오 좋은데? 좋은 친구네요. 합체. 으앗. 가버렸. 이거 마치 피카츄하고 꼬부기를 합쳐버려가지고 네 메타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술이죠. 그러면은 이번엔 누구를 갖다가 혼내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두기. 뭐 우두기가 왜 두 마리야? 아 마두기구나. 놈? 놈을 만들어줄게요. 놈. 합체라. 소고기에다가 말고기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네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지 정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필요 없어요? 아 괜찮아요. 네 또 만들면 되지. 어차피 지금 적들 많아요. 네 적들 많으니까 또 잡아서 또 만들면 돼. 걱정하든 말아요 그냥. 잡아서 또 만들면 돼.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라스바티 오세 아그니 레오나르드? 레오나르드? 아 쟤는 필요 없어요? 오케이 능력. 그러면은 놈이랑 합쳐봐. 네. 합치면은 뭔가 나오겠죠? 네 쓰레기. 자 기다려봐. 자,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다시 이신 합체해서 자 요거식이랑 뭐야 못 합쳐. 어? 그 둘이 못 합치지? 파워랑 합쳐봐. 약신이 왜 이렇게는 합체가 되는데 또 저렇게는 또 합체가 안 되니? 온코트 노화가 된다고? 재밌냐고. 워처? 워처는 뭐지? 워처?
버처님이 있고 도민이요? 도미니온 좀 간지나 보이는데? 이 친구 약간 파워 상위호환 아니에요? 파워의 상위호환 제품인 것 같은데? 제품이 아니지. 네, 악마인 것 같은데? 뭔가 합칠만한 게 없나? 파워랑 합칠만한 거 없어, 파워? 실프 되는데요? 버처랑 파워랑 합치니까 실프가 되는데? 실프? 이거 만들어줘요? 실프를 구산하기 검에 먹여야 돼요? 근데 이거 버쳐 버리기 좀 아까운데? 얘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거 이것도 버려야 돼? 네. 버쳐 버리긴 좀 아까운데? 일단은 다른 애들 잡으면은 네, 또 해볼게요. 네. 실프 따로 만들고 말이지. 자, 뭐냐. 얘 가이아랑 놈을 한번 합체해봐. 여기서 좋은 애가 나오길 빌어야겠죠? 욕이야? 쓰레기죠? 네. 갖다 버리고요. 뭔진 몰라도 쓰레기. 자, 그리고 파워. 쳐봐. 우두기, 쓰레기. 자, 그러면은 사라스바티. 푸르다크. 쓰레기. 좋은 거 안 나오냐? 여기 쓰레기만 나오냐, 이거? 다시 합체해봐. 얘는 합체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리고 야크시니, 쓰레기. 천사가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천사. 여신. 네, 부활은 로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키니? 귀녀 45렙. 얘 사당에서 잡던데 녀석이죠? 언더플로우 시켜야 된다고요? 일단 그러면 냅둬. 일단 여기 일단 돌아다닙시다. 네. 동료화가 늘면 다시 오도록 하게. 일단 두 마리 더 네, 뽑아낼 수 있죠? 두 마리 종료로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오, 여기가 상점인가 보다. 여기 뭐가 있겠구나. 아니네? 나가는데네?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 입구 찾았고요. 아, 이거 신전 만들어야 돼요? 신전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거? 저 신전 만들어줘야 돼요? 노우로 기울었다고요? 그러네. 로우로 기울었네. 로우로 기울었는데요? 네. 로우로 기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는데? 로우로 기울어버렸네? 이러면은 이제, 거시기 해줘야 되나, 이거? 이거 거시기 해줘야 되나? 네. 이거 기부하면은, 기부하면은 악성향 쪽으로 좀 돌아가겠죠? 회복하면 되겠지. 네, 여기서 회복. 이러면 이제 거식이 되겠죠? 네, 잘 보세요. 아직도 돌아가는데? 이거 큰일이구만? 그렇지 않구만? 이거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거죠? 네, 선성향 된 거죠?
어, 그럼 돌아온다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 세이브해.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진행하지 않았나요? 네. 이 정도면 많이 진행한 것 같은데? 아닌가? 무슨 꼬맹이를 만나야 된다는데 꼬맹이가 어디 있는 거야? 아까 그 뭐냐? 오. 여기 뭔가 이렇게 파는데 네, 필요 없어요. 일단 여기만 좀 돌아다니고요. 여기만 좀 돌아다니고. 이제 종료로 만들어 볼까? 가까이 간다. 됐어. 아, 다시 대화. 무기를 내린다. 무시한다. 아니. 야! 미소를 짓는다. 뭐라는가? 경계한다. 미압적. 덤벼펴면 덤벼보게나. 얕보지 마라. 웃는다. 오케이, 좋아. 자, 동료가 되어줘. 허니. 진짜. 아, 너 미쳤냐? 오, 쉐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죽여버려, 그냥. 얘는 괘씸해가지고 안 되겠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뭐, 뭔 뜻인지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꽂을 수가 없구만. 돈이나 뜯어내야겠네. 이해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했습니다. 여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 얘도 안 되겠죠? 경계한다. 미압적. 얕보지 마라. 웃는다. 자, 돈 내놔, 쉽게. 자, 삥 뜯어가고요. 야마님의 재판은 언제나 공평하다. 악인과 메시아 교도는 모두 사형이지. 상이야? 오케이. 필요 없고요. 어, 웃어봐. 자, 무엇을 요구할까요? 돈 내놔. 돈. 오케이, 좋아. 오, 얘네들 돈 많이 주네. 아주 좋은데요? 아주 쏠쏠하구만. 쏠쏠하게 돈을 주네. 아주 맛있어. 너무 잘하.
스가모 프리즌 재상층에 특별 감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본 사람이 있어? 야 씨, 거기 악마 합체의 명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 사람도 없어. 여기 최상층에 악마 합체의 명인이 있나봐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네, 악마를 갖다 주면은 네, 거시기 해주지 않을까요? 아, 마두기는 쓸만하다고요? 제 뭐냐 데리고 가도 다닐 수 있어요? 이 친구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선성향이어가지고 못 꼬시지 않아요? 이거 꼬실 수 있어요? 선성향인데? 미소 짓는다. 자, 도망갑시다. 이 친구는 잘 안 통하니까, 물리 공격이 안 통하니까 쓸게요. 보니까 당장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네 들어주네요. 오케이. 아유 톤 아주 쏠쏠한데? 자 태연해야 한다. 아니 아 그만 때려. 미소 짓는다. 노래한다. 오케이. 아, 마그네타이트 내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일단 기록. 네. 일단 기록해주고요. 쉬는 동안 악마에게 몸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벌써 빼앗긴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엔딩 내일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내일 이거 엔딩 볼 수 있으려나.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켜기 전에 뭘 받아야 될까요? 이게 합체표, 네. 합체표 보고 있는데, 네. 이거 너무 막 많아요. 이거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이게 누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이게 합체표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누구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좋은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많은데. 네. 요거 이거 뭐 이렇게 많은데 네 어떻게 이걸 너무 많아.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해 못할 것 같은데. 합체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아예 이해가 안 되던데. 잠깐만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합체표도 지금 네 있거든요? 봤는데 이게 뭔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지 해가지고 그냥 네 냅뒀는데 이거 와봐요. 네
이거 도대체 뭐 말하는 거야? 나 이거 보고, 여러분들 이거 보고 딱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바본가 봅니다.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봐도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셀레멘더 신수 운진의 용왕 기녀. 도문 투기 요기 플레이미즈 타천사 성수 마수 요마. 신수 플러스 신수는 셀레멘더가 나오고 용왕 플러스 기녀는 운진애가 나오고 천사 플러스 영조는 실프가 나오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보기 쉽네. 요거는 보기 쉬운데 여기서부터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여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기본 합체 법칙. 합체 사용하는 두 악마의 레벨 평균 플러스 2 이상의 악마 중 레벨이 가장 낮은 악마. 악마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로우, 라이트, 뉴트럴, 다크,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야밤에 튀어나온 갑작스런 5시 그의 고백 나는 바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악마랑 계속 합성해서 언더플로우로 최상급 악마 뽑으면 되나요? 언더플로우 최상급 악마를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악마, 같은 종류, 같은 종인데 레벨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워인데 내가 약한 애들끼리 맞춰가지고, 네, 합치면은 파워가 막 20렙이 되고, 네. 원래 35렙짜리인데, 그렇게 돼요? 표준 확대해서 띄워보라고요? 확대가 안 돼가지고. 이거 원래 그냥 네,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그게 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화면 방송 화면에다가 띄워놓은 거여가지고 그게 또 안 먹혀요. 네. 요거 위에 있는 거 위에 표?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뭐지? 마신이랑 수인을 합치하면 마수가 되는 거고 마신이랑 지령이를 합치하면 요기가 되는 거고 마신이랑 귀녀랑 합치하면 여신이 되는 거고 여신이랑 귀녀가 합치하면 요정이 되는 거고 이런 건가? 아 진짜요? 최하급 악마랑 어시즈랑 다시 합성하면은 언더플로우 버그 나서 최상급 악마가 나와요? 어시즈요? 이게 그거죠. 마신이랑 수인이랑 합성을 하면은 마수가 나오는 거고
마신이랑 지령이랑 합수를 하면 요기 합성하면 요기가 나오는 거고 마신이랑 요기랑 합성하면 투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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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 이거 귀찮게 어떻게 다 보면서 하냐? 진짜 토 나오네 게임 진짜. 열받아. 이거 다 보면서 해야 된다고? 이거 일일이 봐가면서 내가 뭘 뽑으려면은 이거랑 이거랑 합체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야? 표 끝에 있는 것끼리 합치면은 중간에 겹치는 라인에 있는 게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위키에 대충 조합식 있잖아. 네 맞아요. 위키에 조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본다고 해서 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캐릭을 키워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캐릭을 키워야지 내가 아 얘가 졸업 그러니까 이런데 딱 이렇게 게임 뭐 RPG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막 졸업템 있잖아요. 막 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크레리아검 네 이게 졸업템이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네 졸업 악마 네 얘 만들면은 게임 끝.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키운다가 아니고 뽑는다라고 생각해. 맞아요. 네, 뽑는 거 맞는데 어떤 녀석을 뽑아야 될지. 홍길동을 뽑으면은 끝나려나? 홍길동 있던데. 홍길동, 픽시, 인드라, 마하칼라 아니면 픽시 극강에다가 우사랑 미르 얘들을 갖다가 네, 합성하면은 홍길동이 나온대요. 파스카에도 있는데? 한글판 추가 악마래요. 네. 합체법이 안 나와있는데? 로키를 뽑을 생각부터 하라고요. 로키가 좋아요. 로키 어딨어. 로키 보자. 로키 한번 볼게요. 로키 아 마신 로키 워처 바리데기 임프 로아 아메노 우즈메 잭랜턴 얘네들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아메노즈메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아메노즈메랑 잭랜턴은 그 초반에 던전에서 잡으면 되고 로아는 지금 가지고 있고 아메노즈메가 어디서 나왔더라? 아메노즈메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엔젤에다가 고블린을 합치면 되네. 아메노즈메가 네 엔젤의 고블린이거나 잭랜턴의 엔젤을 맞추면 되네요. 오케이. 마신 여신 세라프 위주로 쓴다고 생각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신 여신 세라프. 오케이. 네 오케이 하는 법 알았어요. 오케이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알려주라는 얘기. 이렇게 알려주면 제가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팍팍팍팍 하겠죠. 네. 그래 이렇게 알려주라는 얘기야. 좋았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로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아 아메노 우즈메 잭랜턴 아메노 우즈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엔젤과 고블린 아니면 잭랜턴이나 엔젤을 만드는 거는 거시기 뭐 타천사랑 네 거시기를 갖다가 네 요정을 갖다 합성하면 엔젤이 나오겠죠. 네. 바리데기는 한글판 추가 악마 조합 전용 엔젤의 켈피 아니면 엔젤의 루실카를 갖다가 해야 되네. 로키 만드는 거 생각보다 좀 좀 빡센데. 네. 그냥 얘 너 건너뛰면 안 되나? 이 친구 그냥 건너뛰면 안 되나? 로키, 네. 마신 중에 최약체네, 지금 보니까.
마신 중에 최악체네요. 사라스바티랑 네 로키를 써야겠네. 사라스바티 로키 그리고 카구리 히메. 카구리 히메지. 키구리 히메. 키구리 히메 이런 애들 써야겠네. 네. 아니 켜서 봤는데 오늘 방송하기 전에 켜서 봤거든요. 켜서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봤는데 이게 보고도 이게 뭐지? 아니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몬스터를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하라는 거야? 이거 뭐 어디서 잡는지도 어? 내가 뭐냐 포획장소 이런 것도 안 나와있고 뭐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네 볼 가치가 없네 하고 그냥 넘겼었죠. 이것만 봐도 근데 이거 봐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잡는 건 결국 노가다여가지고 네 열심히 또 돌아다니면서 아 이씨 이 새끼 이거 어딨지 어딨지 하고 조합할 놈들 찾아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잡고 그 잡으면 또 막 네 뭐냐 합성해가지고 또 합성하고 거기다 또 합성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네. 아 네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몰랐네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나는 바보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은